세상에는 수많은 고정구피들이 있습니다. 그중 제가 가장 강하게 끌린 어종을 고르자면 이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. 물보의 그레이스킨 실버 입양기 지금 시작합니다. 구피플레이스에서 주문한 그레이스킨이 드디어 왔습니다. 설레는 마음으로 박스를 뜯는데 웬 맹수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네요. 박스를 열어봅니다. 빈 박스네요. 뭐지? 빈 박스라고? 어항에 들어간 그레이스킨 실버의 모습입니다. 지금은 어항도 좀 흐리고 물도 좀 흐려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제 조명도 넣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여과기가 중요하잖아요.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모비딕 슈퍼쌍기, 프리미엄 슈퍼쌍기를 넣었어요. 그리고 거실에 있는 어항이라서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모비딕 저소음 2구 기포기를 선택했고요. 그리고 조명은 작지만 강력한 모모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가장 기대되는 아이템인데요, 바로 보충수통입니다. 작은 어항에 보충수통 많이 쓰시잖아요. 이따가 제가 이 녀석을 고른 이유가 나올 겁니다. 자, 그럼 설치를 시작해 볼게요. 모모라이트 조명 같은 경우는 색깔이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. 되게 신기했어요. 이렇게 보라색, 초록색,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조명 색깔,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. 물론 저는 일반적인 조명 색깔로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일 기대되는 보충수통입니다. 저도 보충수통이 따로 있었는데 굳이 이 녀석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 이쁘기 때문이에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아주 투명한 아크릴이죠. 버블 여과기 같기도 하고요. 곧 30큐브로 옮길 건데 일단은 20하이큐브에 넣어놨어요. 그래서 위에 보충수통을 넣어놓고 이렇게 조명까지 세팅을 해줍니다. 어항도 투명하지 않고 물도 좀 뿌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레이스킨 실버의 아름다움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. 총 3쌍인데 저희 집에서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이쁘죠? 이렇게 이쁜 애들을 제가 잘 못 돌봐줘서 죽이면 어떻게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든 잘 키워가지고 새끼도 낳고 여러분한테 더 이쁜 모습들 오래오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총 6마리인데 4마리만 밑에서 활기차게 적응을 하고 있네요. 2마리는 아직 어항에서 적응 중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물고기 투입까지 완전히 세팅이 끝났는데요. 모모라이트 빛의 아름다움과 보충수통의 투명함, 그리고 그레이스킨의 아름다움까지 여러 가지들이 더해져서 하나의 인테리어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. 이쁘죠? 거실 구석에 이렇게 포인트로 있으면 뭔가 분위기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희 아내도 이 보충수통과 모모라이트의 인테리어성에 놀라서 거실에서 물생활하는 것을 허락해줬어요. 처음 인터넷에서 그레이스킨을 봤을 때 저는 이게 보정이나 합성인 줄 알았어요. 제가 구피들한테 볼 수 있었던 색깔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.
은색 빛이 나지 않나요? 그래서 아마 그레이스킨 실버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세팅한 다음 날 물이 좀 뿌연 것 같아서 환수를 한번 해줄 건데요. 보충수통의 기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충수통에는 이렇게 볼탑이 설치가 돼 있어서요. 일정 높이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물이 채워집니다. 이렇게요. 그리고 다시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물이 더 이상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넘칠 일은 없겠죠. 환수도 다 해줬습니다. 다시 봐도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. 적응하느라 고생한 녀석들에게 브라인 시림프를 줘보겠습니다.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한데요. 맛있는 거 많이 주면서 아주 튼튼하게 키워볼게요. 아주 맛있게 먹죠? 역시 브라인 시림프만한 간식은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오늘 그레이스킨 실버 입양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가 벌써 밝았는데요.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.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복 받으세요. 물뽀!